안녕하세요. 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행정학과 졸업생 공실학번 이승무라고 합니다. 이번에 소정의 기부를 하게 되어서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네, 나는 정치외교학과 교수예요. 그리고 정외과 84학번이고 우리 와이프는 영문학과 82학번, 나 역시 쌍화입니다. 노천극장에 보면은 우리 와이프하고 내 이름이 이제 새겨져 있고, 또 이 연희관에도 이제 명예전당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고, 또 이 백암누리가도 거기 쌍화의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나 역시 그래서 틈이 날 때마다 잊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07학번이신데 지금은 아직은 기부하시기 오히려 더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시기 바쁠 텐데, 이렇게 이 기부까지 해서 특히 페이포워드라는 게 자기가 받은 장학금을 이렇게 이 학교에 후배들을 위해서 다시 쓰는 그런 장학금에 굉장히 감명 깊고 요즘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제가 세 분의 교수님으로 인해 기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올해 우연히 본 동문회보에서 김용호 부총장님, 그리고 국제캠퍼스의 이종수 부총장님, 그리고 미래캠퍼스의 하윤석 부총장님이 취임하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제 하윤석 부총장님께서는 평소에 주변에 많이 베풀고 살다 보면 누구보다 가장 풍족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고요. 이종수 부총장님께서는 꿈꾸는 만큼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저희 김용호 부총장님께서는 제가 사회과학대학 페이포워드 장학금을 받을 때 너희도 수혜받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나중에 잘 되어서 후배들에게 다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대답을 했거든요. 그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가지고 이번에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약간 학업을 약간 소홀히 할 수 있었던 상황에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제 돈을 많이 벌면 기부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막연하게나마 한번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상황은 뭐 매년 페이포워드 장학금을 수여하는 때 부학장 돼서부터 그런 일을 해왔고, 그리고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매년 그런 말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봤으니까 갚아야 돼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매년 할 거를 그랬는데 그게 정말 이렇게 실현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본인들이 성공하면 학교로서는 만족하는 것이고, 사실 항상 기분 좋았던 그런 행사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뭐 아카라카나 뭐 연구전이나 이런 뭐 과반 활동 이런 것들도 다 즐거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업들도 다 재미있게 잘 들었었고, 그리고 그 배우자를 이제 학교에서 만났는데 그것도 이제 인상 깊은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는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공기업에 입사해서 부동산, 금융, 그리고 정책이 잘 그 접목되는 그런 업무를 돕는 데 열심히 일을 했고, 현재는 리츠라는 부동산 투자회사 관련된 업무도 경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인으로서 제가 자부심을 느낀 때는 언제냐를 생각해보면, 그런 걸 그렇게 동문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던 분들이 동문 선배님이다 뭐 이런 걸 알 때, 그럴 때 좀 자부심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공공부문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전국의 많은 행정학과 졸업생들을 만나봤는데요. 행정학을 재미있게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는 과 선후배들도 다 수업 때 되게 재밌게 배웠던 기억을 잘 갖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과 그 석박사 그 분들의 연구 성과로 그 세계대학 랭킹 이런 것에서도 상위권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수님들께서 종종 이제 인생에서 중요한 고민이 있거나 할 때 정말 이제 스승님으로서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과에서는 그 동문회에서 멘토링 이런 프로그램을 꽤 오래전부터 해가지고 잘 그런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과의 에피소드는 뭐 너무 많아서 늘 학생들하고 같이 호흡하는 게 제일 기분 좋은 일이고, 또 이 교수가 이렇게 많이 바쁘다 그러는데 교수의 가장 커다란 본질은 선생님이에요. 학생들이 클라이언트고 학생들하고 같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 뭐 다른 일을 한다거나 뭐 그러면 나는 그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학생들하고 같이 뭐 늘 뭐 나 지나가면 그냥 목이 컬컬해하고 자꾸 늘어지는 친구도 있고,
또 이제 내가 어디 떴다 그러면 어떻게들 알고 그 자리에 다들 그냥 모여가지고 옆에 앉아서 뭐 씻고 있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학생들하고 좋아하고 또 이제 리더십 센터 소장을 맡았고 또이 학생 언론인 신문방송 편집인 학생복지처장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을 많이 만나는데 학생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확실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학생들을 만나서 제일 좋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이제 나도 이제 점점 더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구나 하고 그래서 내가 농담을 하면 예전에 그냥 학생들이 뭐 자빠지고 막 웃고 그랬는데 아무리 재밌는 농담을 해도 멀뚱하고 있으면 아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요즘도 학생들하고 너무 잘 지내고 잘 받으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하고 싶은 일들 추구하시는 일들 다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국가관리연구원장으로 계신 이정욱 교수님께서 제가 예전에 국가고시를 계속 떨어졌을 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운이 좀잘안 따르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걸 받아들이는 게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 대신에 운이 안 좋을 때 그냥 낙담만 하지 말고 내가 운을 또 좋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거나 좀더 넓게 시야를 갖거나 하면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더 좋은 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개척해 나가다 보면은 또 좋은 흐름을 또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거든요. 인생에서는 그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지금 뭐잘안 풀리거나 또 하시던 공부나 이런 게잘안 되더라도 좋은 또 이제 때가 올 거란 걸 믿으시면서 계속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학생들은 항상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글로벌 리더십 수업이 한 학기에 우리 학생이 450명, 포항공대 500명, 또 군에 입대한 학생들 해서 한 600에서 650명이 들어요. 그러니까 1년에 1,300명이니까 거의 졸업할 때까지 한 학생의 한 4분의 1은 내 수업을 듣고 졸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9, 7학번 이후서부터 내가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이제 자부를 하고 항상 젊은 동문님들 이제 앞으로 더 이상 학생이 아니시고 사회의 중추로서 동문으로서 우리 학교와 동문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